대학을 진학한다는 거는요, 우리 일생일대에서 20대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회 입직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사회 입직을 위해서 브릿지 과정에서 대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뭐 40대, 50대인데 한의대 붙었다, 의대 붙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있겠어요? 그만큼 대학 진학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에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입학을 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등록금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등록금에 생활비에 뭐 이거저거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듭니다.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그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충분히 결과값이 있어야겠죠. 자, 그게 안 되면 사실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야, 이거 좀 아닌데 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자, 그거를 제가 포인트를 한네 가지 정도 짚어드리려고 오늘 컨텐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비교과 활동의 강제 여부와 그리고 운영의 질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입학을 할때 보통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 또는 뭐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육의 일정 부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해서 졸업생의 품질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보증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공학 인증제도 같은 게 대표적인 강제 커리큘럼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데 대학들을 잘 보시면요, 비교과 활동을요 아예 처음부터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요. 뭐 학교마다 포인트 이름이나 숫자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몇 포인트 몇 포인트 해갖고 비교과 포인트가 500포인트가 안 되면 뭐 졸업을 안 시킨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반드시 강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강제를 하는 학교들이요, 강제를 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강제를 해서 내 역량이 올라가면은 사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운영의 질이 문제인 거예요. 보통은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없는 것들, 수업을 통해서 쌓을 수 없는 역량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명사 초청 특강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면은 뭐몇 점을 준다, 뭐 25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괜찮아가지고 우리 학교와 학생들 분위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거랑. 이게 되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아주 내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런 모르겠는데 뭐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에 인원 동원을 해서 강제로 간다거나 나는 정말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처럼 의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강제로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역량이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보시고요. 학교 분위기가 이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참가해서 포인트도 쌓고 또는 뭐 장학금을 위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고 또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을 가는데 저 비교과 활동 포인트가 몇점 이상이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게 자발적으로 운영되는지 강제로 내가 동원돼서 이 포인트를 쌓아야 되는 거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걸 학생들이 쌓을 수가 없게 되니까 막판에 막 대량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끔 막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포인트를 처음에 만든 취지를 못 살리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학교에서 저 비교과 활동 포인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와 달리 운영을 하거나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뭐 교비를 적극적으로 안 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 프로그램 자체를 교수급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만 체크하는 정도의 LMS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크게 도움을 못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나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교양 과목에 대한 운영, 교수진, 교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진짜 성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시에 토익을 교양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학교였는데요. 자, 여기에 교재가요. 야, 여러분들, 토익은 공부하시는 분은 아는데, 최신의 교재로 하는 게 맞고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데는 어느 정도 배우셔야 점수가 나오는 교과입니다. 이거를 교양 과목에 넣어놨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그런데, 저 교양 과목이 진짜 학생들의 토익 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교양으로 있기 때문에 수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저 교수님이 쓰던 교재가요, 절판된 교재를 쓰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교재 연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교재 연구 하나도 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교도 같은 경우는요,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편성하는데 이거를 정교수급에서 학생들의 정말 진로와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운영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요, 마치 숙제하듯이 교재 같은 경우도요, 그냥 PPT 정말 성의 없게, 제가 저기 성의 X 써놨죠? 정말 성의 없게 이거를 그냥 출력해갖고 교재랍 치고 뭐 이렇게 써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무슨 성격 검사니 MBTI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취업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성의 없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라면요, 교양 과목이 엉망이에요. 자, 보통 좋은 대학은요, 교양 과목도 우수합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전공 안에서도요, 우리 전공 안에 석박사 과정이 있고, 석박사의 랩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조교형, 조교 누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석박사가 있고 교수님이 랩을 운영을 하면서 학부를 같이 운영을 한다? 여기는 학석박이 다 돌아가는 아주 좋은 전공인 거죠. 자, 그런데 뭐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교수님이 운영을 안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학교들은요, 별로 선호하는 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교 출신의 대학원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상위권 학교로 가려고. 자, 요렇게 석박 과정이 없는데 학부 과정만 개설이 되어 있어서 수업이 운영된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배울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교재에서 배우는 게 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석박을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진학이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나중에 진학을 해서 다른 학교에 간다? 당연히 더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고 할 텐데, 거기 가면은 당연히 자교 학생한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생각을 꼭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요, 신설학과인 거예요. 요즘 AI, 빅데이터 관련된 신설학과 상당히 많습니다. 뭐 DX 역량 강조하면서 학생들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뭐 특임 교수나 산준 교수님이나 이렇게 뭐 상당히 이름이 있고 네임드인 분들이 막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년 트랙 교수가 아니다 보니까 와가지고 분명 이분들 괜찮아서 수업 때 나이스 했는데 뭐 내가 군대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휴학하고 돌아오면 이 교수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 자, 이분들은요, 이 학과를 위해서 임용된 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꼭 제가 체크리스트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3, 4학년에 선배들이요, 편입생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요, 그 앞에 선배들이 탈출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서울에 뭐 제가 어떤 대학이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보통 진로 멘토링 만나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편입을 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편입한 선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본인이 공부를 더 좋은 데서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왜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학교에 어떤 특정 학과 이런 데는 되게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나도 그 선배들처럼 여기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편입생 비율이 좀 많다? 자, 그러면은요, 왜내 선배들은 여기를 떠나갔을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들여다보면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발견한다 그러면 빨리 탈출을 하는 게 맞다라는 체크리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기들하고 친해지죠? 수업도 같이 듣고, 그리고 뭐 밥도 먹고, 특히 뭐 팀플 같은 거 이제 처음 해보게 되죠? 팀플 같은 거 처음에 하고요. 보통 이제 전공 수업, 뭐 계열 기초 몇개 들으면서 교양 과목이라던가 이런 거 같이 듣고 이러면 되게 친해지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수 친구들 중에 만약에 4년을 여기서 계획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반수를 나는 생각해, 재수를 생각해. 나는 사실 전과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 또는 아, 나는 일단 학교는 들어왔는데 편입 생각 중이야. 자, 이런 선호도를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라면 내가 여기 계속 다녔을 때 미래가 있을까? 이 친구들이 왜 탈출하려고 하지? 자, 나는 아주 좋아서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싫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주변에 어떤 분위기가 이렇다면요, 한번 정도 왜 그러는지 좀 사태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통학할 때 어떤 분위기를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통학을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좋은 대학은요, 정주 시간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가보면은요, 학생들이 많아요. 보통 1교시에서 9교시 수업이 있잖아요. 이 수업 시간 내에도 학생들이 많은데 끝나고도 학생들이 정말 여기저기에 있으면서
학교 내에 정주하는 시간이 길고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라면 괜찮은데 학교 분위기가 딱 애들이 수업 끝나면 다 가요. 수업 끝나면 모두가 집에 가요. 뭐 지하철을 타든 뭐 스쿨버스를 타든 뭐 학교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 있어요. 다 가요. 자, 이런 경우라면 학교에서 교과목 수업 듣는 거 외에는 뭔가 내가 얻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은요. 학교를 다니는 구성원들이 만들어 온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4년을 계획을 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내 전공을 하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공모전을 나가요, 대외 활동을 해요, 어디를 가요, 다 누구랑 해요? 우리 과 친구들하고 하거든요. 자, 이 친구들과 4년 동안 학업도 같이 공부하고 학점 경쟁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같이 팀플을 통해서 학점도 같이 취득을 하고요. 또 필요한 것들, 대외 활동들 같이 정보 나누고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것들을 같이 서로 연구하면서 4년을 쭉 같이 가야 나중에 상당히 성공하는 대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중간에 쭉 4학년까지 가는 파이프라인에서 막다 떨어져 나가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4년을 다니면서 내가 수업 듣는 거 외에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오늘 주제가 무거울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을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서 내가 참고 다닐 수도 있지만 빠른 파악을 통해서 빨리, 다른 길을 빨리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내용을 좀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본인 진로 계획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원종이었습니다.